잘 있었지? 여름방학이잖아. 고등학생이 돼서 받는 여름방학.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우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데 당신은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계셔? 글쎄, 뭐 지금 금방 생각나는 건 역시 국어 선생님하고 미술 선생님. 그래.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을 해주셨던 분이 생각이 나. 그 생각이 나는 이야기를 왜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지 그 얘기를 해줄게. 역사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붙잡혀서 무서운 고문을 당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듣고 며칠 동안을 내가 정말 잠도 못 잔 적이 있었어. 그러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. 그분은 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더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니까 좀 더 가까이 가기가 쉬웠는지 그래서 내 이야기를 했지.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무서운 일이 연루되었다든가 그러니까 독립투사의 딸이어서 내가 붙잡혔는데 아버지 가족을 대라 배후를 대라 하는 고문을 받게 될 때 그때 나는 이렇게 칠성방 같은 데 누워서 전기 고문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이르기도 전에 나는 그냥 다 얘기해 버릴 것 같은 뭐 배신이다 배반이다 뭐 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다 얘기해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. 그래요 선생님 하고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그럴 것 같은 나의 어떤 나약함이나 이기심에 대해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을 나도 종종 했었는데 그래? 나는 정말 그걸 배견하지 못할 것 같다 금방 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. 근데 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.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. 그런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딱 해주신 말이 뭔지 알아? 예.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. 네가 만약에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너는 너도 미처 몰랐던 그 어떤 의지가 생겨난다. 그래서 어떠한 고통, 어떤 두려움도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 힘이 생겨나서 너는 어떤 일도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게 돼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눈앞이 환해지고 단숨에 그 나를 괴롭히던 그런 것이 싹 가시는 것 같았어. 그런데 이제 몇 달 후에 대학 원서를 쓰게 됐잖아. 원서는 이제 담임이 써주셨는데 이렇게 써주시다가 그러시는 거야. 이제 너는 대학도 나하고 동문이 되겠네. 그 말씀이 굉장히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. 근데 이제 내가 붙었잖아.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담임을 이제 뵈러 갔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하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알아? 예, 너의 그 동급생 남학생들한테 절대 반말하지 마. 네가 반말하지 않으면은 너도 반말을 안 듣게 되고 너도 존대받게 돼. 그러시더라고. 나는 그 말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어.
선생님들이 많은 분이 계셨지만 오늘은 우리 담임 선생님 얘기를 하고 싶었어. 그래. 다음에 그래. 또 얘기해 줄게.